2차 하락을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죠.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수요자들이 살려는 마음이 없거나 그런 경향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라고 분양 공고가 딱 나오면 가격부터 보시고 이거 적정한데라는 느낌 드시면 공격적으로 가셔도 큰 문제 없겠다. 내 집 마련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존 주택은 좀 조심하셔라. 차라리 연말 지나서 내년 봄에 사는 게 낫겠다. 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유튜브 보면 이제 교수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제 조회수를 기록한다는 건 어쨌든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찾는다라는 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걱정돼서 찾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보셨을 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고 벌써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예, 추석. 한 해가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지금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이제 연초에 네. 정부에서 이제 그 활성화 정책이 강력하게 나왔죠. 13 대책이었네? 네, 13이죠. 네. 물론 뭐 작년에 이미 기본적인 틀은 다 잡아서 발표를 했고 시행의 개념을 갖다 1월 3일날 이제 강력하게 던졌죠. 네. 또 둔촌중공의 어떤 포커스가 좀 맞춰졌는데 그 하나만 볼 것이나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해당이 되니까 네. 그게 이제 효과가 좀 컸고요. 네. 거기다 이제 특례보금자료는 또 따로 나왔고 전세대출을 또 소리 없이 많이 풀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유주택자까지 전세대출 확대하다 보니까 실수요에다가 가세요까지 이제 가세하는 시장이 됐고요. 청약시장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불났잖아요. 불난 네.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1, 3대책 중에 그 여러 가지 투자 환경 좋은 상태에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력 있는 사람들이든 또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아니면 네. 분양권 전매를 통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리자 이런 두 마리 토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네. 가세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까지는 좀 청약시장이 좀 불탈 것 같고요. 물론 지방은 좀 약합니다. 한 네. 50%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쭉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왔다가 저번 달부터 네. 약간의 이제 다른 신호들이 많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 8월부터요? 네네. 어떤 신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7월까지는 어쨌든 상승했다라는 거고. 네, 거의 뭐, 누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도로 네. 상승 회복을 해왔죠. 해왔고, 네. 7월 말 기준으로, 7월 말 거래량 기준으로는 6월에 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거래량이. 그러면서 또 한 3주 전부터는 매매 가격 지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둔화되기 시작하는 신호들이 나타났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2차 하락을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죠. 네. 그동안의 뭐 역사나 데이터를 봐도 좀 이따 더 잘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금 일단 정치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뭐 매매 수급 지수나 또 심리 지수 네. 또 거래량도 또 멈췄고 네. 그래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이게 주간 동향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네. 지수인데 이제 보시면 2023년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오르던 추세가 계속 쭉 오는데 이 지점에 다다른 게 이제 8월이에요. 8월 20일. 근데 이때 한번 살짝 꺾였을 때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여기 좀 얕잖아요, 여기가 상승폭이. 네. 여기 이 밑에는 또 더 급합니다.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꺾이는 게 약간 길어요. 예전보다. 여기 보시면 짧잖아요. 여기 짧잖아요. 네. 짧은데 조금 길어졌는데 방향성이 좀 내리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 모습을 보면 시장이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내려갔다 이러면 이제 힘이 꺾이는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전국이 다 똑같아요. 이제 서울, 강북 14시, 강남 6개 강시가 똑같은 양태를 보여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다 매물량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매물량이 나.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무슨 변화가 오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매물 추이도 보면 네. 매물이 갑자기 많이 듭니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드디어 서울 아파트가 역대 사상 최대인 7만 건을 돌파했다라고 저도 개인 유튜브에서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런지 불과 2, 3주 만에 3천 개가 늘었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정체분이라 그랬잖아요. 거래량은 정체인데 매물이 늘고 있다. 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지금 3천에서 4천대 지금 유지하는데 네. 팔리는 것만큼 쭉쭉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시장을 조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네. 조금만 한번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어쨌든 집값 매매가가 바닥 찍고 어쨌든 올라온 건 맞지만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보시는 입장인 네, 저는 그렇게 보죠. 거의 뭐 99%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이 아니니까 1%는 네. 틀릴 수 있는데 네, 네. 제가 그동안 30년 부동산인데 뭐 네. 어릴 때는 뭐 지식이 좀 없었고 제 경험상 보니까 이거는 힘이 데드캣 바운스의 정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추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네. 이게
민스키 그 모먼트라고 아실 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네. 그 금융 불안정성론에 대한 걸 쓰신 분인데 네. 그래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게 이 5단계인데요. 딱 보면 이게 좀 영어로 돼 있어 좀 그렇죠. 여기 보시면 프로피트 테이킹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5단계거든요. 이게 버블 붕괴될 때. 네. 그러면 이 프로피트 테이킹이라는 게 이제 수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완 때 우리 영끌완 때 쭉 빠져나가고 사시는 분들 따라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지점을 지난 다음에 단계는 2단계라고 이분들은 5단계로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 세, 위에 세 개 써놨는데 보시면 헤지금융, 투기금융, 폰지금융 이렇게 제가 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쉽게 그 이 양반이 이제 공부를 뭐 저보다 뭐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신 거니까 이거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한 중에 한 이건 5단계인데 민스키 5단계라고 하는데 3단계로 다시 또 정리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헤지금융, 투기금융, 폰지 금융이에요. 폰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해치금융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산 관리를 갖다가 위험 회피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해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입자 형태로 세 개를 나누는데 3단계로 나누면 해치 투기 폰지인데 폰지 위에는 무조건 이제 정리 버블의 어떤 패닉이 온다라고 이분이 여러 데이터를 놓고 책을 썼죠. 두꺼운 책인데 요점이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해치금융은 원금을 갚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해치니까. 그런데 투기금융은 뭐냐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바라보고 쫓아드는 차입을 하는데 원금을 갚을 경우에는 빚을 냈으니까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바로 갚지 못하잖아요. 해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빌려도 이쪽 거를 궤도로 끼울 수가 있는데 투기금융일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거죠. 원금은 회복할 수 있으나 갚을 수 있지만 좀 무리가 따르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투기금융인데 우리 작년에 기억나시죠? 뭐 갑자기 집을 사셨는데 네. 이게 갑자기 이자가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돼서 투잡 쓰리잡 뛴다. 이게 이제 투기금융이랑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폰지예요. 폰지가 뭐냐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크게 이제 지금 나오는 뭐 임차권 등기나 영끌 물건들 파산을 이게 현상이 나타나면 차입자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이거죠. 그럼 그 단계부터는 한번 정리가 되고 간다는 게 이 사람이 찾아낸 이론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신뢰성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딱 여기거든요. 폰지 상태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못 느꼈던 거 아니에요. 뭐 영끌 물건들 나오고 임차권 등기 물건이 지금 작년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초에 비해서 서울은 10배 정도 늘었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늘 것 같아요. 물론 정부가 역전세 전환, 전세 반환 보증 대출 그거를 좀 지원해줘서 좀 낫긴 한데, 나도 여전히 한 9배, 8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들은 경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 주인이 동의를 받아야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라면 이제 임차 기간이 만료된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법원에. 그러면 등기가 돼야지 경매 신청을 하는데 등기를 하는 조건이 뭐냐면 주인이 그거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보내요, 법원에서. 네, 받은 사인을 하는 순간 이제 받았다고 우체국 직원이 이제 연락을 주면 등기 들어가서 경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주인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그 주인들이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서. 네, 네, 네. 그걸 보고 이제 작년에 이미 그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저 시행령 이런 거 고쳐가지고 올 3월부터는요. 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역전세랑 맞물리면서 임차권 등기 물건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이 현상이 저거랑 비슷한 거죠. 네.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가 왔다는 단계라고 시장 상황을 좀 미리 네. 예측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또 교수님 다른 영상 찾아보니까 지금 네. 이런 영상을 교수님은 영끌투로 보고 있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근데 우리 뭐 역사에서 배우니까요. 지금 사시는 분들의 이제 성향, 100% 데이터를 안 나는데요. 추위,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손님들, 거래하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 좀 그때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패턴이 어떠냐면 요즘에 요번에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 많대요. 갈아타기.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는데 내렸지만 회복했잖아요. 네. 회복한 김에 비교를 해가지고 덜 오른 데가 있는데 그게 더 상급지다. 그러면 빨리 털고 가는 거예요. 양도세도 비가 세니까. 지금 타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네. 꽤 많아졌대요. 그분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봄부터 엄청 많이 왔대요. 네. 그때 뭐냐면 강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맞죠. 많이 떨어졌죠. 다른 지역에서 덜 떨어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호환 비율이 좋으면 바로 옮겨가는 스마트한 그 분들이 많이 움직였대요, 초에. 그리고 특례보금자 이름 붙어줬잖아요. 붙어줬는데 그게 약간 소진돼 가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래량이 약간 정체되니까 수요가 이제 줄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약간 변한 상태인데 그 지금 사시는 분들이 특례보금자 이름 산 분들 그 평균 그 평균인데 그거는 근데 대부분이 금액이 저는 평균이 한도 뭐 5억 이렇게 했으니까 한 4, 5억은 다 받을 줄 알았더니요. 네. 그게 아니라 다 2억 5천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거래된 아파트들의 네. 50에서 60%가 60 이하가 많아요. 작은 평수. 그러니까 금액대로 보면 서울이 뭐 3, 4, 5, 6, 7, 8억 이때가 제일 많은 거예요. 60% 정도가. 그리고 30, 40%의 이제 85제곱 이상이 그 이후에 한 3, 4월 이후부터 좀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이제 그게 꼭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장이 실수요자에다가 약간의 이득을 취했던 아까 그분들이 들어왔고 그럼 실수요자가 더 안 늘어나면 수요는 일단 어느 정도 약간 공백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보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특례 보금자리는 대출 40조로 인한 효과랑 이 돈도 이제 어쨌든 다 소진되면 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데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영골트 하신 분들이 네. 사셔가지고 네. 갈아타기 하신 분들도 네. 매입을 한 후에 2, 3년 뒤에 팔 생각을 하고 계신데 2, 3년 뒤에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갈아타면서 또 팔 수도 있잖아요. 다음 패를 위해서. 근데 그 부분하고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이 풀어주는 거, 실거주 의무 폐지 이런 부분으로 가니까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앞서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요새 아까 영골투 그게 미분양 아파트들 있잖아요. 요즘 소진 많이 됐거든요. 네. 요새 붐이 불었어요. 시장에서. 어떤 분이 불었냐면 네. 야 나도 사던 요새 회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푹 내려갔던 미분양 아파트가 네. 수도권 같은데 미분양 아파트가 푹 내려가가지고 뭐 마이너스 피 막 1억이란 말이야.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서 그냥 뭐 계약금 진짜 몇천이면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그때는. 계약을 했는데 그새 1억 오르면 어떻게 돼요? 분양권 전매가 되니까 이거 활용이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게 이제 조금 붐이 일어나면서 조금 소진되면서 산 사람이 네네. 산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영골 완태가 똑같아요. 네. 야 지금 갭 투자하면 돈 벌어. 그 친구들한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제 개인 상담에도 그게 꽤 올라와요. 친구가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벌써 5천을 투자했는데 뭐 1억이 올라서 200%가 된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면 팔기만 하면 200% 맞잖아요. 네네. 그 훅하죠. 이 어려운 시장에. 네. 그분들이 이제 지금 이거 따라가야 되나 이게 이제 영끌 완대하고 비슷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올 상반기에 네. 아파트 거래량 중에 63%가 네. 30 사공이 샀습니다. 아 진짜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63.66인가 5%인가 그래요. 사실 집을 사기는 좀 힘든 세대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영골투랑 네. 지금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게 다 녹아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시장이. 근데 그러면 뒤에 수요가 이제 안 따라준다 그럴 때는 네. 당연히 약간 공백기가 오겠죠. 그래서 영골투 현상이 시장에 벌어질 것 같고 그런 추세가 저는 이제 시작이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요. 2006년부터네요. 네, 2009년도 이제 여기 때가 이제 활성화 저걸 거의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거래량 올라간 게 좀 크잖아요. 9천 대까지 가고 바로 올라갑니다. 5천, 8천, 9천. 여기서 보면 잠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잠시 이렇게 조정하고 보면 그리고 이거 버티다가 올려 붙이려고 애를 쓰는데 못 버티면 이제 쭉 내려오죠. 빠지죠. 근데 지금 서울은 이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 보면 좀 느낌이 달라요. 경기도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쭉 치고 올라갔어요. 쭉 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는데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다 또 꺾였어요 지금. 네. 두 번이나. 서울은 인재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8월에 아마 그 우리 이번에 50년 주담대 풀었잖아요. 네. 그 물량이 붙어서 쫙 올라가 줄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지원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없잖아 보이죠? 왜? 네. 그전에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치고 간 것 같다. 결국 못 견디고. 이때의 부동산 대책과 지금 대책이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93% 똑같아요. 대책이. 상황은 똑같은데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는 글로벌 금융 외부 위기였고 지금은 우린 터지진 않았는데 위기라는 느낌이 이제 팽배한 상태고 금리 인상. 그런 조금 다른 환경은 있지만 유사한 상태, 푹 떨어진 데서 정부에서 네. 활성화 대책을 던졌고 네. 그 효과의 농도가 분명히 지금은 예전보다 기울기를 보시면 약해요. 네. 약하고 이런 거래량도 못 받쳐주는 걸 봤을 때는 네. 결론은 그거죠.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수요자들이
살려는 마음이 없거나 네.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향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주셔서 방금 PPT에서 잠깐 봤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대기업 부부가 10년이라도 집을 못 산다고요? 못 사죠. 그거 제가 그래서 또 우리 네. 사실 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10년, 20년 전에도 원래 집은 사기 어려웠다. 아니죠. 네. 그때는 10년 대기업 분들이 네. 집을 보면 샀어요. 그 정확하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집은 이제 그분이 뉘앙스는 집은 언제나 비쌌고 원래 사기 힘든 거였다. 그거는 이제 갭투사져가지고 집 팔아야 되시는 분이 하는 얘기고 우리 저 김 작가 네. TV에 나와서 제가 얘기한 건 좀 팩트로 정확히 말씀드려요. 그렇죠. 팩트 말씀해 대충 주세요. 대충 루머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시면 이게 그림인데요. 1위가 SK에너지 1억 3,200 평균 연봉이에요. 1억 3,200 쭉 하면 1억대예요 다. 네. 평균 연봉 포스코 가면 한 9,700. 그럼 여러분 아시지만 1억 받으시는 분들이 실수령액이 있어요. 660? 네네. 네.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연봉을 네. 따지면 아시죠? 그죠? 김 작가님도. 그러니까 30%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이 평균인데 네. 지금 10년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연봉 10년이 못 산다. 초봉은 얼마예요? 초봉은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초봉 뭐 제가 이제 또 가져왔거든요. 4천? 4천? 네. 이게 이제 요거 대기업 여기 SDI예요. 10등, 11등짜리. 1억 1000 평균. SDI 1억 1000이라고요? SDI 연봉 평균이. 아, 평균. 평균 연봉인데 그러면 이제 10년 차를 볼게요. 네네. 대기업 연봉 10년도 서울 집 못 산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잖아요. 보면 초봉이에요. 주임 대리 초봉까지가 5000대예요. 네. 그리고 이 과장까지 가면 6355. 네. 차장 가야 7600이에요. 그러면 10년 돼서 차장 다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충 7000 보면 되겠죠? 네. 이 연봉 중에서 평균 연봉을 갉아먹는 게 뭐냐면 임원들 연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몇십억씩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기업이 다 1억 받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 8,9천대 받는구나. 1억 의미가 또 아시겠지만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야 돼요. 그 임원 중에서도 사실 일부러 8,9천 받아요. 일부러. 뭐 전무 이 정도 끝까지 그렇죠? 10억이 넘어가지. 아, 이사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상무는 그렇죠.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기업 못 산다는 건 우리 젊은 분들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700만 원 모으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7천. 그럼 쓰는 건 없나요? 쓰죠. 그러면 최저 생계비로 하면 20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2,500원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진짜 막 일을 악물고 살면 5천 모으겠죠? 10년 아, 모으면 얼마예요? 5천 모으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10년 모으면 5억이잖아요. 엄청 훌륭한 거죠. 집을 어떻게 사요? 대출 안 받고는 못 사는데 그 대출 액수도 한두 푼이에요. 네. 서울 집값 지금 다 12억, 15억 가는데 그러니까 못 산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애기까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5억도 못 모으죠. 맞벌이면? 그러니까 맞벌이면 그나마 나은 거죠. 그냥... 맞벌이도 계산해볼까? 10년 차? 7천인데 그럼 맞벌이면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쓸 거 아니야. 네. 아 그러면 연봉 7천인데 세금 빼면 한 5,500 잡고 둘이 5,500 하면 1억 1천 정도 돈이 딱 들어와요. 그럼 네. 1년에 쓰는 돈은 얼마? 한 300 쓰겠죠. 네. 한 7천 모으겠네. 네. 그럼 10년 모으면? 7억. 애기 있으면 6억. 비슷 차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 집값이 너무 높은 거예요. 3, 4억이나 5, 6억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출 4%짜리 껴가지고 네. 사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러니까 못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연봉이 3천이라도 대출 90%면 아무나 사죠. 네. 이 대기업이 이제 10년 연봉으로 못 산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기 돈은 죽어도 못 사고 그 얘기가 그렇죠. PIR일 수 있잖아요. 네.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네. 대기업 분들이 이 정도니까 네.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 서울 PIR이 너무 높은 거죠. 지금 몇이죠? 18까지 찍었다 아마 지금 한 16 정도 내려왔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높아요. 그게 한 박근혜 정부 때 이게 8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12 정도 돼야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단순히 생각하셔도.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요. 이 높은 집값을 대출해준다? 이거 젊은이들한테 매기는 거 아닌가요? 집값을 싸게 해줘서 대출을 덜 받고 사게 해주는 게 더 국가의 어떤 모습이지. 요즘 대출 막 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혹시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영끌완태처럼 이게 지금 엉킨 시장이에요. 혼동스럽죠. 그래서 거래량이 쭉 못 받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집값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이제 거래량이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못 받쳐주고 예.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거래량만으로 소득이 줍니다. 소득이 줄어든다. 네. 우리가 기본 뭐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경제가 막 발전해서 소득이 늘고 그 소득이 국가가 는 것 말고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이 이제 국민들이 늘어요. 느는데 그 국민들 중에 뭐 일부 상위층만 벌면 안 되고 분배가 잘 될 때. 근데 거기다 인구까지 늘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택가격이 오르죠. 그렇죠. 올라야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인구는 멈췄죠. 그게 기본 요소예요. 그리고 저성장이 되고 있고. 네. 그 요인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요.
상승할 여력이 정부 대책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아, 일단 조정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 요인 중에 가격 기준이 있어요. 임계점. 그걸 넘어서면 못 버티는 거죠. 지금 소득이 여러분 아시지만 요새 우리가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네네.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국 금리하고 차이가 나니까 네. 자금 조달이 우리를 돈 빌려주는 사람보다 더 이자를 준다는 미국에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달금리가 우리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우리 돈의 가치가 약간씩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으면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수입물가가.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럼 제가 월급이 3% 늘었어요. 근데 물가가 10% 올랐으면 마이너스 7%네요. 근데 그게 지금 저번 달에 벌어졌잖아요. 저번 달에 실질 소득조차도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죠. 세금 빼고 뭐 이렇게 그게 0.81로 줄었어요. 이제는 꺾인 거죠. 꺾였는데 실질에서도 물가상승률을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3.9%에 전 국민 소비가 줄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보면 1층에 상가들 임대들이 이제 붙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그럼 소득이 줄는데 집값이 지금 회복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면 네. 살려는 여력이 약해지겠죠. 네.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네. 다른 조건이 괜찮을 때 네. 집값이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할 때 제가 아, 지금의 힘이 약하고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 올라간 거는 정부의 인위적인 공개 조작 정책으로 대출 확대 이런 걸로 받쳤을 뿐이지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 펀더멘탈에서 소득이 늘고 인구가 늘면서 공급량 순환 사이클이 2, 3년 걸리잖아요. 그 텀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폰지의 상태로 따라간 거지. 그래서 영쿨트라고 말씀드린 거고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 한국이랑 미국이 지금 금리가 2% 정도 차이 나는데 차이 나죠. 연준이 지금 9월이나 11월에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는 약간 상황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그때 가서는 한국은행도 또 안 올리기에는 좀 2.25%까지 벌어지면 좀 부담스러워서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하는 총재는 네. 올리고 싶어도 분위기상 네. 요즘 뭐 세상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왜 올리는 순간 부동산 PF 현장이나 네. 영끌 세대들이 지금 투자 수리자 하면서 버티는데 네. 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올리면 지금 집값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완전 충격이 좀 크다고 보죠, 저는. 그래서 0.25로 올리면 그나마 좀 난데 지금 이걸 회복하려면 지금 그동안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네. 호주, 캐나다, 뭐 미국, 영국 이렇게 네. EU 이런 나라들이 금리하고 우리 3.5일 때가 비슷했어요. 1년 반 전에. 근데 걔들이 다 지금 5% 넘어요. 호주, 캐나다도 4.2% 올라갔고 갭이 다 올라간 거예요. 우리보다 네. 낮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게 뭐냐면 환율이 원래 작년만 해도요, 네. 1150원 넘으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저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고착화가 되잖아요. 네. 충격이 들어간 것처럼, 네. 첫사랑은 막 힘들지만 두 번째 사랑은 덜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1150원 넘으면 나라에 위험하다고 경제학자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봐도 이건 안 좋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게 우리 레고랜드 사태 때 1400원 찍었잖아요. 1440원. 그때 막 나라가 어땠어요? 난리 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1300원도 위험한 거잖아요. 네. 지금 1330원대예요. 가고 있는데 조용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안전하다 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모르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래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여건들이 환율이 그러면 10%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럼 물가는 당연히 수입물가는 10% 이상 올랐잖아요. 수출물가는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 여건 때문에 수출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악재들이 너무 도처에 산재하니 제가 볼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성장 국면이고 분명히 이게 조정을 거쳐야지만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생 장기간 가긴 너무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패턴이 아 이건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잠시 조심했다 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어쨌든 다시 하락한다고 이제 보시는데 저는 하락은 아니고 하락은 아닌가요? 정상화죠. 정상화 재조정. 어쨌든 교수님 입장에서는 정상하고 다른 분이 봤을 때는 다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거고 기준에서 보면 상승하락이지만 네네. 우리가 평균적인 선에서 볼 때는 이건 네. 오버슈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죠. 주식으로 말하면 밸류에이션 찾아가는 네네. 거죠. 거품이 된 건 찾아가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투자를 한 당사 입장에서 하락이지만, 제가 보는 견지, 네.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 이거 이제 정상화, 균형점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올 수밖에 없다. 지금 2023년 지금 9월에, 아까 전에 PIR이 한 16 정도 내려왔죠. 네. 18에서. 네. 네, 16 정도 현재 서울 기준 했을 때인데, 그러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이제 결국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두 가지잖아요. 네. 시기는 그러면 언제까지 좀 갈 것이냐. 두 번째는 정상화의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2023년이잖아요. 네. 2025년 지금 이제 이번에 정부가 연착륙 정책을 잘 썼어요. 네. 좋게 얘기할 때. 네. 근데 이게 약간 오버슈팅 되는 면이 지금 생겼잖아요. 네. 그 뭐 연착륙이 아니라 지금 다시 상승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아까 본질을 유지가 되는 것들이 시간의 어떤 연장력은 이제 경제 상황도 연관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경제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더 약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예년의 사태를 이제 우리가 더듬어 보면 되겠죠. 더듬어 볼 때 아까 이 그림이랑 연결됩니다. 네. 2009년도 보면 되는데요. 2009년도 서울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이때 그림 다시 보시면 이때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안 좋겠죠. 그렇죠? 시장이. 네. 그걸 예측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때 2009년도 2008년 말부터 대책을 써가지고 2009년 1월 들어서면서 쭉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이 기간이 계산을 해보면 9개월 정도 갔습니다. 9개월. 이때가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더 펀더멘탈이 나은 상태인데 네. 자동차 잘 팔리고 뭐 이럴 때잖아요. 조선 잘 팔리고.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9개월 지나서 힘을 잃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도 비슷해요. 1월부터 했잖아요. 9월 됐는데 신호가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 이 당시에 2009년도에 다시 막 살아나니까 쭉 죽었던 현장들이 부동산 PF하고 미분양 문제가 터졌어요. 이때 똑같이 터지니까 MB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만희 국토부 차관께서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미분양 물건 수는 6만에서 5만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10만을 넘어서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들어간다. 미분양 매입 대체. 그러면서 세제 혜택도 주고 이때 미분양을 사는 자산가들한테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 그런 모든 정책을 써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번에 했던 LTV도 풀어주고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뭐 다 풀었어요. 이때 똑같이.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이 그렇게 다시 살아났죠. 왜? 양도세 감면 이런 것들이 혜택을 주니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붙어서 분양이 흥행을 칩니다. 네. 흥행을 쳐가지고 그러면 그럼 이 당시 2009년도에 분양을 한 건 언제 입주예요? 9년, 10년, 11년 말이나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잖아요. 10년, 11년이 어때요? 이 점에서 못 놀고 바닥기다 잠시 반짝했다가 이게 양도세 한시적 감면 뭐 이런 건데 여기 이렇게 밑바닥에서 놀아요. 네. 평균 밑에. 네. 이때가 서울 주택가격이 계속 횡보했습니다. 하락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네. 그럼 이런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네. 왜? 경제 상황도 이때보다 더 안 좋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도 그러면 내려와서 갈 때 조정기간이 있다. 계산을 해보면 2009년에 했는데 이때가 강남 미분양 시절이에요. 11년 말부터 12년 초가. 네. 하도 안 되니까 강남도 미분양이나 대우 썸밋으로 시작해요. 네.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막 미분양이 터지니까 착한 분양가로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때는 인구라도 막 늘고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좀 약하잖아요. 네. 그걸 감안하면 내려갈 좀 요인들이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때 반짝하지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입주할 때. 네. 입주할 때 서울에 한 20, 30%. 그리고 저 수도권. 수도권은 한 60%. 다 마이너스 P입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2014년, 14년까지 힘들었던 거예요. 네. 계속 뒤로. 길죠. 지금부터 4, 5년 되는 거죠. 그러면 2, 3년 뒤에 우리가 2023년이니까 4년, 5년. 5년 말부터 6년 이때 어떤 지금까지 버텨간다라면 힘들게 더 오르긴 힘들고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일이 터지겠죠. 네. 우리 지금 새마을금고 문제, PF 문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합쳐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가 이제 지금 자산가들인 그때 주술하고 현금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런 게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은 네. 2008년, 9년 이때는 좀 비슷한데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이때 약해요. 오른 거랑 좀 비슷하고 이런 시기를 좀 우리도 거칠 수 약하잖아요. 있는 거예요. 약하잖아요. 예, 약하고 네. 이럴 가능성이 그 이때보다 여건은 더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아,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럼 이제 뒤에 이어져서 궁금한 거는 네. 이때까지 힘들고 그 이후로 굉장히 좋은 지금부터 이제 폭등한 거죠. 여기 보면 2014년 이때부터 그 활성화 정책을 썼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분염된 5, 6년 고생한 거죠. 네. 이 시기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중요한 거. 그럼 여기서 5, 6년을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가주셔도 돼요. 네. 지금도 연극을 하셨지만 내가 5, 6년은 버틸 수 있겠다. 네. 그리고서 회복했을 때에도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샀던 친구들은 제 친구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개포주공을 두 개 샀어요. 이때 꼭지에서. 사가지고 이때 됐는데 값은 회복을 못합니다. 살아나지만. 회복한 게 언제였냐면 2017년도에 꼭지점 찾았어요. 가격이. 이때 막 15년 이때 한번 쳤을 때 한 90%까지 쫓아갔고 이때 와서 이제 찾아가지고 팔기 억울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폭등이 일어났잖아요. 네. 코픽스 때 저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이때 팔았습니다. 그거 몇 년이에요 이게? 그냥 10년? 네.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이면 이때 만약에 채권을 했어도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수익이 나요. 이건 등 대신 병이 생기잖아요. 잠을 못 자고. 근데 채권은 네. 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왜 해외에 있는 모든 네. 선진국들이 부동산과 채권과 이게 비중이 이렇게 분산된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봐야 돼요. 네. 너무 우리는 올인이 돼 있어서 조정될 시기가 올 타임이 오고 네.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락하면서 한 5년은 힘든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이든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폭등 시기 맞아서 이제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도 어쨌든 몇 년 힘들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른다고? 틀리죠. 그때랑 네. 틀리죠. 요번에 저는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봐요. 네. 이런 장은 이제 안 옵니다. 워런 버핏도 얘기했죠. 네. 이런 장은 안 올 거라고. 아, 진짜? 이 나중에 예를 들면 또 코로나 같은 사건이 터져서 또 유동성을 풀면 이제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잘 안 들어가죠. 물릴 줄 아니까. 이거 게임이에요,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수요가 적다는 얘기는 있는 분들, 해봤던 분들끼리 게임이 지금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눈치 보기가 좀 심하다고 봐요, 지금. 특히 강남 주택은. 그래서 그렇게 좀 아셔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5년 뒤, 10년 뒤, 이거 당연하죠. 어떤 걸 사도도.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금으로 예금만 이렇게 박아두는 건 아니다. 네. 그 얘기는 드릴게요. 왜? 부동산이든 금이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주식회사가 안 망하는 것들, 뭐 2차전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사두면 지금 부동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많아요. 단타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에서 망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뿐이 아니라 부동산만 가지고 뭐 내려갔지만 올라갔잖아요. 딴 것도 다 똑같아요. 네. 중요한 건 이건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 고통 속에서 잘못 자기가 자산 관리가 안 되면 네. 경매당하면 손해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왕이면 안전할 때 들어가는 게 낫죠? 네. 그럼 그 5년 뒤인데 지금 굳이 사야 돼요?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 좋은 건데 이 시기는 그나마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예요. 그 조금 지나 5년 정도 지나면 어떤 이슈들이 나올까요? 분명히 우리 저성장 쉽게 못 보는 사람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얘기 나올까요? 출산율 높여야 된다. 네. 나라 망하겠다. 인구 준다. 지방 소멸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미 나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 시작이죠. 시작. 피부까지 안 닿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 지금 미분양 갭투자분들이 많아요, 서울에. 수도권에. 아시아요 인근에 조금 싼 데 있잖아요. 뭐 포천 뭐 이런 데 가면 신규 아파트인데 도로가 또 빵빵 뚫리니까 지하철까지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데들이 싸거든요. 뭐 2억 5천 3억이야 분양가가? 계약금 3천 받고 1억만 태워도 300%의 수익률 이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기업분들은 단톡도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물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살짝 물려서 고생을 했다. 이자를 계속 물었다 이거예요. 물다가 나중에 말씀대로 회복이 됐어. 또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5060들이 많이 안 사는 거예요. 5060들은 이때 물려봤잖아요. 네. 물려봤으니까 시간 조절하잖아요. 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제가 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이 게임 속에서도 적정한 때 이때 사서 이때 털고 하는 갭투기 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딴 일 안 하고 이것만 업으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만 겨우겨우 살아남을까. 일반 분들은 다 물린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 그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반 분들이 아니 거기서 심리가 일본처럼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갑자기 정상화 쪽으로 급격하게 가면 갭투기 한 분들도 못 버티죠. 일본에 지금 갭투기꾼이 없었잖아요. 갭투기꾼은 없었죠. 거기는 이제. 비슷한 거죠. 뭐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일본이 우리 세계 1위 국가였는데. 그렇죠. 우리는 인재 쫓아가는 나라인데 네.
뭐 어느 부분은 우리가 저 일본을 능가했지만 일본 애들이 바보로 저랬을까요? 그 경제 패턴이 아까 민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뒤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면 존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의 한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 주신 대로 뒤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때는 대출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박근혜 때는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8까지밖에 안 됐어요. 8년만 모으면 집 산다. 근데 지금은 16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이런 폭등장 올 수도 없고 도리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지금 수면에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저는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혹시 한국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그런 잃어버린 네, 20년 90% 확 똑같다고 봐요.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본처럼 되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축구 게임을 하는데 10대 빵을 줄 수도 있고 4대 3으로 아슬아슬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데 그 폭이나 충격이 일본하고는 틀리죠. 차이점. 일본은 그 당시에 대출을 미국의 닌자 대출처럼 노 인콘 노 잡 아무것도 없는 애도 막 대출하는 것처럼 집값이 막 100% 그런 것처럼 일본도 그 당시에 그 별명이 내가 까먹었는데 그 대출이 유행을 했어요. 네. 5분 안에 뭐 대출 송금 뭐 이런 게 번져가지고 120%까지 대출해줬어요. 네. 제가 알기로. 주로 기업에서 움직이다가 가게까지 넘어오는 중에 이제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 대출 비율이 뭐냐면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냐면 다행히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져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세계 국제금융 기준이 좀 타이트해진 거예요. 거기를 많이 따라간 거예요. 노무현 때부터. 그게 이제 진정 역할을 많이 한 거죠. 네. 진정했는데도 지금 올랐거든요. 오른 폭이 일본보다는 덜 오른 거죠. 덜 올랐고 부채 구조도 일본보다 더 펌핑이 안 된 거죠.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터졌다. 그러면 당연히 골문기 작으니까 회복력도 빠르겠죠. 그 길은 따라가더라도 네. 고통은 있겠지만 네. 이런 거죠. 뭐 완전히 몸 전체 수술하는 거하고 네. 팔아나 수술하는 거 틀리잖아요. 다르죠. 그런 개념에서 네. 다친 건 똑같은데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패러다임이나 알고리즘을 보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네. 충격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다만, 있는 거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 좀 조심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일본처럼 힘들지만 그 힘듦에 이제 폭이 좀 다른. 걔들은 30년 동안 잃어버렸지만 네. 우리는 한, 제 생각에 5년, 10년이면 딱 바닥 일어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는 질문은 어쨌든 네. 한국이 저출산, 그 다음에 네. 고령화, 그 다음에 네. 저성장 이런 것들로 네. 인해서 이제 집값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뭐 몇 년 정도 힘들고 그 다음에는 일본처럼 그렇게 안 되고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갔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요번에 이제 안전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차근차근이. 더 펌핑이 안 되고. 그러면 제일 완벽한 시나리오죠. 대한민국한테는. 연착륙이 되니까. 근데 아니고 요번에 펌핑하고 요번에 이제 조금 조정이 되는 걸 또 정부가 더 펌핑을 했다. 그럼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때 터질 때는 좀 충격이 조금 더 크겠죠? 그래도 일본보다 낫다, 훨씬. 네. 그러면 혹시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제 또 투자자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 아파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라는 게 결국 토지가 있고 그 네.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물을 세우려면 사람과 그 사람이랑 결국 인건비라 그다음에 원자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건축비하고. 네. 건축비. 근데 이 두 개는 사실상 떨어지기는 힘들잖아요. 원자재나 이런 것들도 사실 두 개라는 거 어떤 거? 인건비도 사실은 뭐 저성장이라도 조금씩은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명목가격 올라가는데 네. 이게 올라가는데 집값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어도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짜장면 가격이랑 짜장면 가격 뭐 몇십 년 동안 내려간 거 봤냐? 아, 그 수준을 봐야죠. 오르는 건 당연한 건 뭐 자본주의 살고 생각하면 네. 기본적이잖아요. 네. 그걸로 퉁쳐가지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네. 기득권 카르텔들에 던지는 패러다임이하고 프레임이에요. 무조건 오르니까 부동산 사라. 네, 그러니까요. 뒤에서 사줘야 자기들이 벌 거 아니에요. 뒤에서 안 사주면 어떻게 되죠? 힘들죠. 그걸 하겠어요? 채권 하겠어요? 채권 하겠죠. 그쵸. 부동산 폭락하고 있는데 왜 사요? 그렇죠, 그렇죠. 위험성이 너무 큰 거죠. 환급성도 약하고. 네. 그걸 아는 자산가들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네. 그거는 밑에다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5억인데 대출을 한 2억 받아서 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억을 받았을 때, 그럼 주택가격이 10억인데, 그럼 대출을 받다 모자니까 7억을 받아야 돼. 7억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내요?
본인이 내야 국민들이 내죠. 네. 그럼 대한민국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죠. 이자 또는 네. 빠지니까. 네, 그렇죠. 경제가 어떻게 돼요? 쫄죠. 네. 쫄면 기업이 수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용이 줄죠. 네. 결국은 내목 치는 거예요. 대출을 사는 게. 그러면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국가의 형태가 네. 리더들의 어떤 리딩 네. 형태에 따라 네.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일반적인 유동성 풍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수준보다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올라가죠. 돈은 자꾸 나오게 돼 있고 네. 자 물건이 하나인데 돈을 10원이면 10원짜리인데 네. 100원을 풀면 100원을 뜨는 거고 계속 올라가죠. 네. 말씀대로 올라가는데 그럼 내 임금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100원을 하면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건 적죠. 네. 얘가 오버슈팅이나 딱 오버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푼지 상태가 되죠. 터지죠. 터져야 정리가 되죠. 그리고 그 자산 거품들이 빠져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거죠. 올라갔다 빠지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거를 의식 안 하고 올라간 것만 얘기하면 아무 타임이 중요하죠. 아무 때나 따라가서 사다가는 불나방처럼 죽는 거죠. 자산 가격이 내려갈 때. 교수님 말씀은 집값이 우상한 건 맞지만 100% 맞죠. 쌀 때. 그래서 그 저는 쌀 때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일 때. 정상적인 구간에 사야지 아니면 거품일 때 같이 따라가지 너무 힘들다. 아이, 심하게 힘들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 좋은 뉴스만 나와서 그런데, 글로벌 때 그, 이혼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네네, 전국에.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다 알아요. IMF 때는 더 많았고.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하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경제가 엄청 쪼그라들면, 이게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아 그럼요. 네. 또,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또 이혼을 해. 맞아. 그때 한참 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폭등할 때, 그때 이제 사자고 했는데, 한쪽이 안 사놓으면, 그게 또. 그것도 또 갈라지고, 또, 에. 둘이 다 같이 돈을 벌어서 잘해가지고, 갭투기를. 네. 너무 많이 벌면 돈이 넘쳐서, 네. 정신이 돈에 끌려가가지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도나 이런 데서 접하는 건 뭐예요? 아, 부동산 투자 갭투기 성공한 애들 많다. 이것만 접하잖아요. 맞아. 물론 앞서서 갈 땐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민스키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사면 그나마 난데, 아, 네. 이쪽에서 물리면, 여기서 빠지지 못하면 물려가는 거예요. 네. 이 시기를 겪어야 되잖아요. 네. 이 시기가 짧을수록 좋지만, 길면 어떻게 돼요? 정말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에 그런 분을 너무 많이 뵙기 때문에, 네. 요즘 제주인은 어떠냐면, 이미 이때 다 정리했어요. 근데 지금 쫓아오는 분들은 뭐냐 이거죠. 이 상태 가격이 너무 높은데. 거기다 대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올라. 아 그래 그럼 거기다 얘기를 하죠. 그래 오르는 건 누가 몰라? 그럼 오를 때 네가 사. 나는 내려갈 때 살게.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언론들이 그쪽을 자꾸 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지금이 높은가 비싼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높으면 좀 기다렸다 사고. 그러면 이런 얘기 또 하죠. 그런 거 기다리다 평생 못 산다. 그거 완전 뻥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 사는 사람들 사인하면 지금은 팔기가 어렵지 사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물수화도가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서초 강남 송파 있잖아요. 네. 제일 거래가 요새 5월달 많을 때가 5%. 적은 데는 2.7% 서초 같은데. 그러면 물건이 100개가 항상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느는 와중에 2.5% 5%밖에 소화가 안 돼요. 네. 근데 또 5%가 늘는 거야. 원래 통상 몇 프로 소화돼야 되는데? 아, 잘 될 때는 한 10에서 15%, 두 배, 두세 배 가죠. 그래야 그나마 쫓아가고 시장 유지가 되는데, 물건은 줄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 30%가 되고, 물건이 줄면 폭등 상승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극과극이에요. 물건이 막 95%, 97%가 남아서 돌아. 근데 호가는 받쳐 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나는 왜 내 건 집 안 보러 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강남 사고가. 근데 그 중에서 똑똑한 분들은 아, 이 정도 많이 회복했으니까 아, 좀 털고 빠져야겠다는 분들이 지금 물건이 살짝 내려오기 직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전에 급락할 때 막 던질 때하고는 좀 틀린 시장이고 그런 시장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버티다가 힘들면 충격이 하나 왔다고 생각할게요. 심리 완전히 죽죠. 왜? 지금 빚값이 바쁘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렇죠, 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파는 건 당신이라 팔아 이렇게 되면 판이 바뀌죠. 그게 이제 패닉이잖아요. 그 시기가 안 온다고 장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2030, 40 분들이 계산해 볼게요. 2008년이면 15년 전이에요. 40이면 25살이에요. 뭘 알겠어요. 물론 25살 분들 비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다른 건 다 아는데 부동산 시스템의 이 스케줄까지 사이클까지 아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는 나이가 아니죠. 대학 졸업할 때고 군대 갈 때인데 막 삶의 설계를 꿈꿀 때지 앉아가지고 자산시장이 어떻게 들어오나 이거 파악하기 힘들 때잖아요. 그분들이 그거를 젊은 새 30살이 돼가지고 네. 세상을 보면서 어이 뭐야
계속 오르네, 내가 사는 동안은. 그러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까 집 살 때 63%가 30, 40, 20인데 네. 560들이 왜 안 사겠어?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왜 처음이냐? 그것만 보고 살았고 갭투기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지금 머릿속에 남아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진정한 투자는 헤지를 잘해야 되잖아요. 타임을 탐터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작가님이 올라가는 걸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당연하죠. 그러면 진정한 선수와 진정한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시려면 타임 스케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타임은 지금 누가 봐도 꼭지잖아요. 굳이 지금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올해 어쨌든 상반기는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은 하긴 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교수님은 정상화된다고 이제 보시는데 그럼 올해 이제 그 바닥 때 이제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좀 보셨을 거란 말이죠. 초반에요. 초반 빡빡 쳤을 때. 그때 사신 분은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나중에 지금 떨어지면 잘 산 건가요? 못 산 건가요? 헷갈리는 게 된 거죠. 네. 그때 샀는데 이게 송도를 예를 들으면 되죠. 네네. 지금은 되게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기 집 마련하신 분들은 상관없고 잘 산 거고 네네. 자기 집 마련한 분들은 잘 산 거죠. 그죠? 네. 잘 샀잖아요. 살 거니까. 네. 근데 투자 형태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묘한 상태가 된 게 뭐냐. 송도가 10억짜리 5억 떨어졌다 지금 한 7, 8억까지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럼 2, 3억 번 거죠, 단기적으로는. 네네, 딱 보면. 네. 근데 지금 매도하면 양도세 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가져가야 되잖아요. 2년 동안. 2년 뒤 시장을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 잠이 와요? 지금은 괜찮아. 올라있으니까. 올라있으니까. 내려가는데 만약에 더 내려가지 않고 1억이나 2억 정도 됐다라고 하면 네. 딱 제일 좋은 투자겠죠. 네. 근데 그 50%가 아니라 막 회복되던 단계에 네. 뭐 한 70% 사신 분도 있잖아요. 요즘 네. 최근에. 뭐 5월달, 6월달 네. 이때. 네. 이분들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도 잠 못 자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여력이 없는 분들이고, 아까 폰지 형태고, 자산가들, 이미 이 영끌 완 때 자산을 취득해서 들어간 분들은 또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럼 기다려요. 여력이 되니까. 결론은 난 거예요. 여력이 있고, 5년, 6년 무슨 위기가 오거나 침체 왔을 때 버티시는 분은 가져가면 돼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급하게 들어가서, 그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데 부담을 겪거나 네. 자칫해가지고 또 뺏기거나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 보니까 또 9월부터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얘기도 하셨어요. 네. 세네달부터 얘기했죠. 세네달 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별로 큰 논리는 없고요. 그냥 뇌피셜인데요.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9월에 아까 그림 다시 가보면 지금 7, 8, 9월 되면서 약간 쭉 올라가는 게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아 이게 내가 말한 게 진짜 더 맞아질 수도 있겠구나. 10월 돼서 맞으면 아 그땐 저도 신이 아니니까 데이터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뇌피셜 근거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1, 2년 이 사이에 대책과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과 이런 팩트들을 다 연결해 보면 나오잖아요. 중합점이 비중을 둬서 그걸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이쪽 오른쪽을 딱 갖다가 나중에 여기도 붙여보세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갖다 붙이면요 대잡입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때의 소득은 이때의 집값은 이때의 부동산 대책은 이때의 자산가들의 마인드는 이때 인구 구조는 이거를 좀 나열해서 요게 이제 제가 책 쓸 때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뇌피셜 상으로 보셔도 좀 비슷하잖아요. 요 모습하고 요 다 비슷한. 그래서 제가 요걸 딱 떼어가지고 그림을 보니까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뇌피셜에서 시작했는데 데이터들도 어느 정도 맞네. 그래서 제가 이거 9월부터 이럴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뭐 소득이랑 인구 여건들 보면 이때보다 또 더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요인들을 이제 좀 계량화해 보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인생에 원래 늘 100% 적당 없듯이 또 교수님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당연하죠. 집값이 여기서 하반기 4분기도 올라요. 내년도 올라요. 아주 약간이라도. 네네. 그럼 왜 오르게 될까요? 정부 정책 때문이. 저는 저 정부 정책 딱 나왔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1월부터 짧으면 4월, 조금 더 길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거 일시적 반등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지점에 딱 다다는데 또 오른다 지금으로? 그러면 이제 꺼질 때 충격이 크겠죠. 충격이 왜 크냐면 그 올려놓고 분양들 있잖아요. 분양 출시. 분양가들이 올라가면 현장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정부의 논리는 분양 현장들이 살아야 경제가 금융위기로 안 간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말이? 근데 그 현장들이 막상 던지면은 이제 청약제도를 풀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약 현장 어느 현장 지방 같은 경우에 개수에 뭐 제한 없는 거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배팅 들어가죠.
다들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 대출 이자 계산해서 수익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2년 뒤에 입주 물량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하면 팔아야지 하고 분들이 무릎붙었어요. 2, 3년 뒤 입주 시기에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면 어떻게 되세요? 같이 이제 다 폭파죠. 그 시기가 아까 일본처럼 그런 위기에 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지금 안 터지면 2, 3년 안에 무조건 100% 터진다 해요. 저는 100% 이렇게 봅니다. 100%. 그 사이에 선수들은 빠져나가는 거고 지금 막 올려놓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말은 하고 뭐 방송하지만 뒤는 다 팔고 있고. 아, 실제로요? 아,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 그렇다 그렇지 않나요? 다 팔고 있고. 그러니까 뭐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이 털고 예전에 샀던 분 털고 이번에 따라온 분들은 좀 가격이 내려가서 따라붙은 거고 털었고 뭐 맨하탄 뭐 이런 데 가서 지금 많이 샀잖아요. 지금 부동산 PB센터나 이런 데 자산가들은 지금 많이 어느 정도 정리했고 아까 민스키론에 딱 프로피트 메이킹 그때 테이킹 할 때 하고 이미 선수들은 거쪽에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계속 치려면요 거래량이 8천 9천 올라가야 돼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면 그거 안 되면 힘이 더 약해서 네. 6천 7천으로 받쳐줘서 조금 더 올렸다. 네. 그러면 터질 때 저번에 한번 우리 급격하게 내렸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1, 2년 뒤에 결국은, 현장들이 버티지 못하겠다. 결국은 터진다. 네, 지금 차라리 알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게 저는 국가 경제로 너무 좋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억지로 받치고 올라갔다. 지금 자연소득 데이터로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정부 대출밖에 없어요. 대출하고 펌핑하는 것밖에. 현장들을 살려주고 건축비 올라가는 거 좀 과도하게 하고 건축비 많이 안 올랐어요. 그거 이제 오픈되면 국민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오픈할 수 있는데 도리어 그 어떤 가격은 지금 120% 올라갔다가 지금 40%대 내려왔어요. 그럼 많이 내려왔죠. 그 얘기는 뉴스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들은 다 알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정부가 펌핑해주는 거 고마워해요.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것만 올라갔어요. 짜장면 것도 오르고, 김치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건축비도 당연히 오르죠. 그 수준인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두 배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건축비조차도 전체 아파트 값 중에 네. 50%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30% 차지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땅값이 비싸고 이러면. 30%에 10%가 오르면 전체로 보면 3%, 5%밖에 안 올라요. 근데 그게 지금 오버슈팅 돼가지고 현장에서 분양가가 오르니 뭐 오르 이렇게 업하는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결국에 어쨌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제가 다른 전문가분이 김작가씨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네. 전국가에서 지방이랑 서울이랑 막 비교하면 이제 이 반등세가 서울이 더 셌었고 맞죠. 서울 안에서도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를 굳이 구분하면 좋은 입지가 반등이 더 셌었고 예를 들면 송파나 강남 이런 서초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도 좋은 입지 안에서도 1분위에 있는 뭐 5분위까지 있다면 1분위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이 반등이 더 셌다면서 본인도 이제 전국의 집값은 뭐 정체나 조금 하락세를 할 수 있지만 이 최상위 입지의 최상위 아파트의 가격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갈 것 같아요. 뭐 타워팰리스 경매는 왜 나오는데? 그렇게 안 보시는. 아 올라가는 건 맞죠. 수요, 왜냐면 물건은 한정적이고 네. 수요는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데 그 범위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실제로 말하면 그분은 뭐 잘못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데 좋은 입지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덜 내려온다. 이런 네. 얘기 그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말로 하지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 봤어요? 실제 떨어질 때 송파도 많이 이번에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안 보여주고 말로 하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아마 그분도 말로 하셨으니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근거 있게 들 떨어졌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100%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년도 11년도도 음마 50% 빡 떨어지는 거 상상이나 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상에 제일 중요하고 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도리어 외곽 지역에서 사람들이 안 찾는 데 있죠. 네네. 거기가 제일 덜 떨어지고 덜 올라요. 거꾸로.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더 오르고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물론 버티는 수요가 있어서 안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경매가 왜 자꾸 나오죠? 강남에서?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강남 경매 물건이 많이 더 많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게 하면 좀 오해가 되니까 경매 물건들이 작년에 왜 급격하게 내려올 때 막 투수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막 뭐 음마도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네. 그거 왜 나오죠? 무리하게 투자한 네.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못 버티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에 또 하나 쓱 나왔다가 두 개 나왔다가 어떻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경매 나왔다가. 그럼 그건 뭐예요? 조짐이 있는 거예요, 벌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지금 말씀처럼은 전혀 나올 일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딱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네.
항상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 여긴 경매가 왜 나오지? 왜 나왔을까? 그럼 거기 가서 이런 거, 여러분은 이제 바쁘시니까 모르겠죠. 저는 이제 던져봅니다. 한번 시장 가서. 그 시세가 막 뭐 25억, 27억 쳐놨어요, 여러분. 네. 24억짜리 나오면 연락주세요 하면 전화 안 올 것 같죠? 많이 옵니다. 그럼 뭐라고 올까요? 25억이 안 될까요? 이렇게 와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계속 시장은 그러고 있다. 경합 중이다, 지금. 한 3, 4월까지만 해도 경합이 안 됐어요. 네. 3, 4월까지는 효과가 강하게 치고 갔어요. 네. 안 팔아요, 더 오를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팔을 들어서면서 약간 정체에 확됐어요. 그래서 낮춰야지 팔리는 시장으로 약간 지금 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거래량이 딱 꺾이는 걸 제가 느껴서 이제 이거 변화 조짐이 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매도세 힘이 더 세고 매수세 이제, 힘이 좀 약해지는. 네, 잠시 내려가는 걸 갖다가 다시 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다시 치는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데드캣 바운스의 끝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되게 짧을 것이다. 네, 그걸 올라갔다가 이제 결국은 그대로 갈 거다라고 보죠, 저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부동산에서도 좀 중요한 수치지 않아요. 미분양 주택인데 대신 또 증가폭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신뢰성이 없습니다. 아, 왜요? 미분양 주택 보고는 이제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통계에 우리가 오류를 제가 자주 지적하는데 1월 달에 청약률이 0.28대 1이었어요. 저 서울이. 그리고 저번 달인가가 35대 1 평균. 그러면 이게 몇 배요? 0.28로 하면요. 한 90배, 100배 오른 거예요. 엄청 차이 나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사가 어떻게 나요? 청약률 100배로 튀어, 뭐 70배로 튀어. 어우,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인데요? 근데 그러면 0.28대 1은 뭐예요, 여러분? 한 명도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집이 100개가 있으면 28개만 되고 70개, 80개는 안 쳐서 미분양 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경쟁률이에요? 아무나 지나게 나서 살 수 있는데 무슨 경쟁률이 있어요. 그죠? 왜 이걸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70, 70, 80배라 그래요? 그 다음 달이 2월 달이 몇 대였냐면 5대1인가 그랬어요. 네네. 그럼 몇 배요? 7배로 줄어요. 그쵸. 그걸 갖다 100배라고 튀기는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뻥튀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나온 통계들의 공통점이 시장 친화적인 언론들이 많으신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언론들이 그걸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불이 났어야죠. 우리 영끌 완태처럼 거래량 폭발하고 한 달에 15,000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예전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그거를 기사분이 근데 예전하고는 다르다 써주냐 그걸 안 써요.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겠죠. 그러려면 네. 제가 볼 때 우리 김 작가님 TV라든지 네. 또 좋은 팩트를 말하는 부동산 네. TV도 참고하시고 또 상승론자분들 얘기도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상승기에 맞고 지금 전 틀리다고 보는데 지금도 어느 지역에선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느 광역시 예를 들을게요. 네. 어느 구가 집값이 안 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입주 물량이 없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없고 거기에 뭐 공장이 세워졌어. 네.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야죠. 기본적인 그 팩트만 알면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유를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긴 다 내려 이럴 수도 없고 네. 다 올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오판이 많습니다. 아. 요즘은 차별화되게 시장을 좀 보시죠. 강력시 얘기해주셔서 교수님이 네. 좀 바라보는 5대 강력시만 한번 볼까요? 부산부터 현재 어떻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산 아파트는 아마 올 한 해 이제 하방으로 계속 달려갈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올 봄부터 얘기했거든요. 부산시장은 좀 조심하셔라 올해. 하반기 갈수록 입주 물량 많아지고 다른 데보다 더 세게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여러 개 그림 보였던 것처럼 꺾이고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부산은 어때요? 몇 달째 쭉 하방으로 그림이 꺾였어요. 아예. 그 와중에 가을에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발표된 뭐 완벽한 통계는 아니지만 부동산 통계를 보더라도 부산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다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도 광역시도 오르고 있어 막 이런 기사 뜨잖아요. 부산 뺍니다. 예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인천은 지금 막 버티고 있습니다. 약간 상승 기조인데 어느 정도 소진이 돼가지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변곡점 들어갔다 보시고 다른 것 중에 대전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대전은 올해까지는 버티는 것 같지만 내년 초 되면서 시장 모습이 바뀔 거라고 보고. 대전 옆 세종은요? 아, 세종은 지금 반짝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매도 물량이 많아요. 너무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의 가격 수준 대가 있는데 그 수준이 그 전에 내려갔을 때 전에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때는 딱 접점이 돼서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제가 6월인가 7월 네. 이때부터 약간 딱 정체. 그러면 다시 조정 국면이거든요. 네. 여기서 호가를 더 올리면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좀 줄고 거래도 갑자기 줄었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임계점에 온 거죠. 차기 수요자들이 따로 금리가 또 지금
못 받치잖아요. 금리가 계속 고금리 기준으로 갈 것 같으니까 수요 심리가 약간 또 다운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6대강 씨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내려갔다가 지금 많이 회복했는데 다음에 내려갈 때는 이 변수는 아닙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에서 내년에도 늘지 올해도 늘지 모르지만 미분양 신규 주택들 네. 미분양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지방에 네. 미분양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서 나왔다면 뭐 네. 50%는 완판이지만 그건 뭐냐면 좋은 입지 적정 분양가는 완판이에요. 네. 그런데 나머지 50% 조금만 떨어지면 거의 뭐 근데 완판도 조심스럽게 뭐냐면 2순위가 많아요. 그것도 해당 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거고 낮은 것은 입지 차이가 되게 큰 거네요. 거기다가 완판된 것도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네. 완판된 게 한 50%인데 미분양이 한 50%고 지방은 지금 광역시가 그중에 50% 완판된 것 중에 보면 그중에 50%는 진짜 좋아가지고 1순위에 다 끝났는데 나머지 50% 완판은 2순위나 기타 지역 2순위에서 마감이 돼요. 네. 이건 이제 투자 수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입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은 시장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런 지역은 제가 볼 때 2, 3년 뒤 좀 조심하셔야겠죠. 네. 네. 울산, 대구, 강주로 그래도 코멘트 한 줄 평씩만. 아, 울산은 지금 많이 내려갔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강보합으로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입주 물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가는데 조금 내년 봄 되면 전체 시장 분위기도 따라가잖아요. 근데 울산은 아시겠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높아서 심하게 말씀을 올리면 울산이란 나라만 있다 가정할게요. 네. 그럼 주택가격이 더 올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서울에 비교하자라면 조선 경기가 요즘 좋다고.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데 네.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거기도 일단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회복하는 중인데 현장들의 단가에 대해서 그 미분양 현장들이 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 물량들이 또 쏟아져 나오면 입주 물량이 많은 거로 뒤에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정말 눈치 싸움 많이 하는 시장입니다. 울산 시장은. 대구 광주는요? 아, 광주는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버티고 있는데 네. 흐름은 이제 하방 쪽으로 이제 틀었습니다. 제가 네. 볼 때 틀었고 대구는 여전히 입주 물량이 많아요. 올해 내년 계속 있어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지표로는 계속 상승이죠. 뭐 한 내려간 것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도 대구도 쭉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들하고 쭉 치고 올라와서 대구는 꺾이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네. 서울 형태 약간 그런 모습이라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의 한 달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보합 경합 상태가 지금 다 들어갔다. 6대강 씨가 다. 그중에 이제 부산은 경합에서 하방으로 좀 꺾였다. 완전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번에 올해 또 집을 사신 분들이 영골2라는 이제 단어도 좀 쓰셨는데 지금 그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는 좀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한데 혹자들은 이렇게 판단하죠. 53%의 부채가 상위에 포진돼 있다. 그게 괜찮다고 하잖아요. 47%는 괜찮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서 시장이라는 게 구조가 아시면 여러분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밑에 괜돌이 하나 빠지면 밑에가 튼튼하면 깨져도 좀 버티는데 약해지면 그냥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심리는 동반 심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군집행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부채가 뭐 상위 1, 2분위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물론 버틸 수 있는 여론도 강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하위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아, 연체율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가계부채는 결국 우리 경제에 서서히 네. 천천히 스며드는 암세포처럼 네. 경제를 지금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 지금 당장은 못 느끼는데 이 추세로 계속 간다 그러면 가격 조정이 없이 간다 그러면 부채가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분들이 670만 분 되는데 그중에 한 30, 40%가 사업자 대출로 받았지만 담보가 아파트인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보이지 않는 변수입니다.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가계부채의 직격탄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산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협, 수협 이쪽에 물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 신협이나 수협들이 상태가 좋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연체율 새마을처럼 조금 여력이 있으면 뭐 연체를 탕감하든지 이런 형태라면서 가겠지만 그쪽 자체에서 힘들어지면 채권 회수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네. 좀 위험하다고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언제 터져도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언론이 시장이랑 조금 가깝기 때문에 이제 워낙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네, 뭐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런 부동산 관련 뉴스를 대부분 쉽게 접하는 게 신문이라든가 네이버의 포털의 뉴스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일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좀 정말 속지 않아야 되는 가짜 신호 뭐 이런 뉴스는 정말 너무 우리를 현혹시키는 잘못된 정보다. 어떤 게 신고가 첫 번째 신고가. 예,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건 언제든지 장난칠 수 있거든요. 네. 작가님하고 저하고 야, 이 동네 집값 올리자면 금세 올려요. 벌금도 없고. 네. 그거가 문제인데 신고가는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가는 보지 마세요. 네네. 신고가는 의미가 없는 지금 시장이다. 네. 전체 경제 상황을 볼 때 신고회사에 속지 마셔라. 중요한 건 신고가 보면 기사를 보시면 뭐 신고가 이래놓고 한두 달 전 팩트를 갖다 써요. 그런 것도 속아요, 우리가. 왜? 신고가에 막 머리가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신고가 뭐 돌출하면 얘는 취소가 되는데, 저번 달에 신고가 돼서 만약에 거래가 된 거 있다. 맞아요. 그거 갖다 써요, 기사. 신고가 보니까 얼마 전에 강남? 옴벨리였나요? 네, 그 뭐, 국민평수가 40억 넘었다였나요? 그런 게 이제 호도용, 호갱용 이제 기사인데, 그런 거 속지 마시고, 통계도 부동산원 통계에서 주간 통계 믿지 마십시오. 그냥 흐름만 보지, 데이터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제가. 장난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국가기관이 통계를 낸다라면 퍼펙트한 표본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0.몇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정말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주간통계 발표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거 없애자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았어요. 안 없애고 있어요. 네. 이것도 아시겠지만 국토부가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그 데이터들이 계속 뜨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집값이 오르나? 알고 보니까 0.01씩 열을 올랐어요. 0.1% 오른 거예요. 말장난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기사가 도배가 되고 그럼 시장에서 그걸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0.01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사를 안 하고 그 자체도 잘못된 통계인데 0.01이면 오르려면 단순평균, 가중평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표본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표본을 오픈을 안 해요. 문제가 있죠. 속으시는 근데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맞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지금 50%가 올랐는데 10% 뭐 올랐다고. 그게 믿을 데이터야?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잖아요, 지금. 그게 주간 통계예요, 특히. 주간 통계는 믿지 마셔라. 월간 통계가 맞다. 네. 근데 저도 하도 써대니까 그걸 팩트체크 해주느라고 저도 가끔 분석을 해드리는데 원론적으로는 그거 국민들 정말 힘들게 하는 아주 나쁜 통계예요. 주간 통계 버려도 된다 좀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통계상에서 또 집을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랑 주간 통계 네, 그 두 개만 잡으면 부동산 가격 안정 많이 됩니다. 거품 없어지고 기사도 많이 정상적으로 바뀌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요약한 주문으로 지금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네. 무리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네. 물론 이제 결혼하신다거나 네. 근데 뭐 결혼하실 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면 전세를 계시다 내려간다면 사시면 제일 잘 사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면 따라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셔라. 지금 만약 내려가면 정말 그 신혼부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냉정히 판단하시고 무주택자분들 중에 또 신혼부부라면 차라리 조금 버티시다가 공공분야 물론 자기가 원하는 입지가 아닐 수는 있어요. 특히 뭐 강남 일대라니 도심지 내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전세를 사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저는 당분간은 왜냐하면 3년 뒤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또 분양가 상한제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변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참 피곤한 건 사실이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트렌드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어서 젊은이들을 약탈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더 높이기도 부담돼요. 사실 국가도. 그럼 공공택지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 물량이 120만 원은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합해서 270만 원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네.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셔도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채권 투자를 20년 뒤까지 간다면 돈이 얼마나 뿌리지 계산 나오죠. 부동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무주택자분들은 공공 분양이 지금 나올 겁니다. 가을, 겨울에 제가 볼 때 네. 100% 내년 초까지 특히 3기 신도시라든지 사전청약 한다든지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네.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럼 최대한 그 마음쯤에 최대한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 가격으로 국민들한테 특히 청년층들한테 공급을 많이 하면 좋아하겠죠. 박수치고. 그러면 거기 선거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가을 이후 아마 좀 있으면 발표할 거예요. 추석 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발표가 되는 속에 포함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10월 달 안에 발표할 겁니다. 네. 발표되거나 그러면 그 내용이 좋으면 거기를 공략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있는 분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무주택자분들이 1번이거든요. 특히나 거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공공택지는 이 무주택자분들한테 일단 1번 선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또 공법이나 이런 게 예정하고 또 많이 틀리고 이번에 LH 사태가 났잖아요. 나니까 또 함부로 막 못 져요. 예전보다 건물도 잘 질 거고 커뮤니티도 좋아지니까 거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고 아마 분양가가 지금 계속 건축비 때문에 오른다고 하는데 건축비는 지금 조정면이거든요. 약간 전 세계적으로 재료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아마 언론에서 많이 오픈되면 건축비에 대한 거품? 제가 볼 때 거품이죠. 그게 약간 조정 안 되면 분양가도 약간 조정면이 올 수도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빼고는 하는 데가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힘들지만 이 시행사 자체가 조합 자체가 인간적으로 아 이게 맞겠다 너무 비싸다 해서 적정하게 분양하는 민간택지들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네. 예를 들면 기억나실 거예요. 둔촌중앙 하기 전에 그 천호동. 네. 똑같은 강동구인데 천호동은 완판이 됐고 이쪽 둔촌동에는 완판이 안 된 때가 있었어요. 봄에. 기억나실 거예요. 네. 거기는 분양가가 1억 정도 쌌거든요. 네. 하루에 다 팔렸죠. 여기는 몇 차를 해도 안 팔렸잖아요. 어디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양 공고가 딱 나오면 가격부터 보시고 이거 적정한데라는 느낌이 드시면 네. 상담하신 다음에 그건 진짜 공격적으로 네. 가셔도 큰 문제 없겠다. 네. 내 집 마련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기존 주택은 좀 조심하셔라. 차라리 연말 지나서 내년 봄에 사시는 게 낫겠다. 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청약이나 경매는요? 경매는 적극 권장하죠, 제가. 네. 경매는 근데 본인들이 실력이 없으시면 당하시니까 네. 좀 권리들 설정을 판별할 능력이 있어야지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초보자분들 힘드시니까 경매 매수 대리인이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제도에. 그 시험 봐가지고 되시거든요. 그중에서 지역에 어느 지역에 경매 물건이 있다. 그럼 그 지역에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경매 매수 대리인 증이 붙어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를 들어가셔가지고 한 10년, 20년 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분한테 그냥 부탁하시면 돼요. 조금 컨설팅비 내고 그러면 대신 다 해주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분도 얘기할 거예요. 이 정도면 싸고 좋다. 네. 그런 거는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정부는 부동산 정책 규제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어떤 스탠스로 가실 것 같다고 보시나요? 더 완화를 해주기도 좀 정부도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년 되면 이제 공급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전 네. 국민한테. 네. 왜냐하면 공급택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하냐고. 네. 이번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량이 적으면 많아도 한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 역세권 50만 원 주택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네. 딴 것보다도요. 재건축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그건 뭐 서울시사지만 협조해서 가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정부 정책은 지금 물량 조절로 들어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져야 물량 조절이 오르잖아요. 명분이 안 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부터 총선 때까지가 약간 좀 괴로운 면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이래도 면이 안 쓰고 저래도 면이 안 쓰고 이런 묘한 상황이 돼서 공급대책을 일단 어느 정도 던져주고 시장 상황이 내려가는데 연착륙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다. 급이다 그러면 또 던져야겠죠, 대책을.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자마자 만약에 시장이 내려가는 기미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양도세 한시적 감면 미분양 분에 대해서 그거 확 나올 거고 아마 강남 4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년 또 1년마다 하잖아요. 그때 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이미 풀었을 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뭐 그것도 데드킷 바운스 2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예전에도 똑같았거든요. 네. 왜? 자꾸 내려가니까 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 기억나세요? 올라갈 때 자꾸 규제하는 거. 네. 어느 정도 끝까지 가야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가서 정리가 돼야 이게 끝나잖아요? 네.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사태는 한국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형태로든 조금 가셔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100%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자꾸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하나 100마디 말보다 뭐 연체율이 자꾸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에 정리되면 연체율이 줄 텐데 그 와중에 연체율 많은 어떤 개인 같은 경우에도 뭐 부채 탕감해주고 그러는데 현장은 부채 탕감하기에 좀 부담되잖아요. 액수가 크니까. 네. 그럼 이거는 매각이나 상각이나 뭐 대주다라고 해서 타협을 봐야 되는데 타협들이 안 되면 좀 안 좋은 상태로 가겠죠?
근데 타협이 돼도 분양했을 때 분양이 되는 현장이라 되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현장들이 조금 A급이 아닙니다. 그 주거용 아파트보다 나머지 50% 정도가 뭐 상가, 오피텔 이런 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아서 저는 조금 어느 형태로도 물론 이건 단위조합이니까 새마을금고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고 단위조합이 무너질 수는 있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대주단 해가지고 공동대주로 지금 막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구제불능인 현장은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뭐 새마을금고 자체의 문제보다 현장의 문제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최근 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철근 빠진 부실 아파트 관련 뉴스들이 이제 종종 나오면서 커뮤니티에서도 네네. 순살 아파트 뭐 이런 이제 단어도 쓰이던데 이런 붕괴 사고는 요즘 들어서 계속 조금씩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특별한 이유가 코로나 때 코로나 네. 때 그 그대로 제가 말씀을 코로나 때 그 현장에서는 계속 지어야 되는데 네.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설사들의 갑질이랄까요? 건설사들이 단가 조정을 안 해줬어요. 하청업체가 그 원자재를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모자라면 망하는데 빠질 수밖에 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네.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일부. 네, 일부, 그 코로나 시기에 막 네. 짓는 것 중에 특히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의 무량판 구조라든지 네. 그런 지역만 딱 거기에 해당돼요. 네. 정부도 알아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지금 건축비 많이 올라갔죠. 올려줬잖아요. 감안해서. 메이저들이 갑질 안 하고 그 원가만큼 뭐 계산해서 만약에 하청을 준다는 문제가 없겠죠? 네. 지금 터졌으니까 관리 감독이 강해지니까 네. 향후로는 문제가 없고 기존에 있는 거 문제를 처리하겠죠. 코로나 시기 때 일정 기간에 문제였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네. 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어떻게 반복되는 건가요? 아까 보여주신 이미지만 봐도 뭔가 사이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정확하게 사이클이 있죠. 네. 아이고,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뭐 물가 금리, 뭐 네. 실업률, 이렇게 오일 가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어때요? 빨간고 파라고 제가 이렇게 막대로 써놔서 그려놨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실업률이 내려오는 게 노란 선이에요.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뭐예요? 금리잖아요. 네. 이렇게 교차갑니다. 보시면 교차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뒤에 막대기들이 쭉 있잖아요. 네. 보시면 그 막대기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 경제 위기나 침체 그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프레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리세션 히스토리 소프트앤 하드 랜딩이잖아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라는 역사를 갖다가 그래프를 오픈을 시켰어요. 올 네. 봄에. 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건데 네. 보시면 어때요 결론이. 실업률이 쭉 내려가다가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교차되고 나서 네. 일정 기간에 경제위기나 침체가 되는 게 다 보이잖아요 막대기가. 그러면 20년까지만 그려놨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20년까지 그린 이유는 뭐예요? 2023년 4년은 이 사람들도 그동안 히스토리를 다 정리해보니 오긴 오겠는데 언제 올지까지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올 수 있다라고 이 그림을 내놨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고 의미가 좀 있네? 네. 그러고서 이제 자산 관리 하시는 게 좋은데 거기에 버블 붕괴의 사이클하고 딱 맞습니다. 이게 이 그림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내려오면은 당연히 호황이잖아요. 호황을 지나서 버블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림처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네. 그게 교차되는 시점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그것이 결국은 경제, 위기, 침체, 둔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온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래프가 이런 히스토리로 네. 움직이는구나. 네. 버블 붕괴와 뭐 침체와 호황기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맞춰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죠. 부동산 투자할 때 채권 투자할 때 그림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버블 붕괴 붐, 그죠? 붐이 일어나고 또 패닉하고 이런 히스토리를 잘 활용하시면 이 자산 관리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있죠. 사실 뭐 일자리라든가 네네네. 소득, 그다음에 편의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도 뭐 자연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또 학군 같은 것도 있는데 학군의 영향력은 옛날 같지 않던데.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제가 자꾸 이제 저는 이제 뭐 이게 양쪽에서 다 입장이 다른 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온라인이 이제 되는 세상이 온라인으로 네. 이제 우리가 그 대치동의 교육을 언제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인강 네. 분들의 학벌이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임팩트에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이 변했죠. 네. 네.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이전에 그 좋은 대학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하는 친구들과
그 네트워크 그렇죠. 스며들기 뭐. 때문에 바꾸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솔로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 솔로 많아지고 있죠. 결혼상이 줄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애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도, 출산율 0.7명. 네, 서울은요 0.58, 59. 어느 학자가요, 해외 학자가 우리 서울시, 서울 출산율을 보고 네. 거의 뭐 멘붕이 왔다니까. 인류학자인데, 인구학자인데, 멘붕이 왔다니잖아요. 서울만큼 출산율이 낮은 다른 도시가 있나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그만큼 서울이 살기 힘들다. 심각한 거죠. 집값이 비싼 일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 땐 학군 그런 요인들이 네. 예전 같지 않은 거는 분명히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타나니까 요새 뭐 대전파 있잖아요. 네. 뭐 강전파, 강남 전세파가 지금 네. 소리가 없어졌잖아요. 네. 강남 전세파가 애들 교육시키려고 갔던 분들인데 네. 그리고 전세가 그렇게 폭등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이게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우리의 저 선진 스타일이 좀 야차가 변하고 있다. 네.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집은 영원히 가는 것처럼 가는데 네. 그 맛있는 집에 오는 손님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손님 오겠죠? 네.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네.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시면 투자 쪽으로요? 투자도 괜찮고요. 뭐 내 집 마련 고민하신 분도 괜찮고요. 부동산은 1970년대부터 자본주의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 매개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생금융 상품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에 부동산이 투자 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걸 매개체로 하는 어떤 금융기관들이 정교적으로 달라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산화 돼가지고 투자 대상으로 지금 치부가 됐다가 이게 이제 인구가 주는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맞춰서 사이클이라는 게 일단 이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을 보시고 부동산 투자든 뭐 채권 투자든 원자재 투자든 사이클을 모르면은 그게 이제 별명이 뭐죠? 철부지. 철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잖아요. 철부지가 됩니다. 철부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골치잖아요. 그렇지. 철부지가 아니고 철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그렇죠. 투자도 잘 할 수 있어요. 그 철이 뭐냐면 아 돈을 많이 풀면 호황이 생기고 실업률이 줄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거기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시 긴축 과정을 거치는데 전체 볼륨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사이클상 한 번씩 쫙 폈다가 쫙 정리됐다 가는구나. 네. 그 사이에서 이왕이면 네. 정리될 때 매입을 하고 쫙 필 때 적정시기에 매도를 한다면 제일 안전하고 좀 합리적인 투자가 될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남들 할 때 끝물에 타면 투자에 좀 약간 실패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사이클을 보시면서 보시면 투자는 실패할 일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단어 철부지. 네. 우리가 주식이든 건강을 많이... 꼭 챙기십시오. 네. 갑자기 왜 건강이요? 아, 제 주위에 요즘 돈을 많이 버는데 아픈 네. 친구들 챙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버느라고 너무 막 머리를 박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네.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술도 많이 먹을 거고 네. 그 몸이 약해지니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아. 돈이고 뭐고 네.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그 지금 건강 얘기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 한번 하지만 마지막으로 네. 이제 재테크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네. 구독자 한 96만 명대인가 8만 명대 네. 제가 이제 어느 이제 채널에 출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목표를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 저는 이제 100만 명이 목표입니다, 유튜버. 아, 네.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니 그건 다음 달 되실 것 같고 그 다음 목표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곧 되니까. 네, 곧 될 테니까. 당연히 되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게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질문이었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네.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100만 명이 되는 사람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단 말이죠. 아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무나 못하죠. 어느 정도 약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유, 그럼요. 그 사람한테 또 그 다음 목표를 묻는 게 아, 성공했는데 이게 끊이지 않는 한국 사회의 경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근데 전 진짜 100만 명이 목표. 그 다음은 사실은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다. 왜냐하면 100만 명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맞아요. 그렇죠. 와, 그 삶도 네네. 안타까운 것 같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테니스도 치면서 막 워라밸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만족했다는 거죠. 그쵸.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근데 그 건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건강을 못 지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 부자인데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더 벌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만족과 건강에서 교수님이 또 저보다 훨씬 연륜도 많으시니까 얘기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제가 존경하는 이건희 회장님이 계십니다. 네. 삼성전자 돌아가셨잖아요. 그 네.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시고 그렇죠. 결국은 건강이 1번이고 가족의 그렇죠. 행복이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만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수단으로 우리 김 작가님처럼 100만이 더 어떤 그런 목표들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건강하지 않으면 병실에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 행복을 1번으로 하시고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으시니까 네. 그죠? 그렇게 세상을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